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해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피고인 측은 이들 탈북 어민은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면서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, 검찰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 어민들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. 재판 내용은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.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.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이 2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 만입니다. 검찰은 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은 법률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들이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며 북한에 간 탈북 어민들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반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등은 탈북 어민 북송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. 북송한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여서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겁니다.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